안녕하세요. 룬드 명소와 델피 학생단지 투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랜선 집들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집만 보여주면 심심할 것 같아서, 룬드 대학 본관쯤에 해당하는 룬드가을부터 제가 자주 다녔던 곳들을 지나서 제 숙소 델피로 오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가이드 투어를 돕기 위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 룬드가을들을 기점으로 대학 중앙도서관을 거쳐서 경영경제대학 본관, 그리고 부속도서관을 지난 후 최종 목적지인 AF 보스타드가 운영하는 학생기숙사단지 델피로 도착하겠습니다. 도보로 약 50분, 그리고 자전거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룬드대학교 금융학 석사를 2020년도 6월에 졸업한 김민찬입니다. 현재는 Lund Schoo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LUSEM의 Student Ambassador로 저희 석사과정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소개와 더불어 지나친 하얀 건물과 곧볼 분수대가 있는 곳을 룬드가을이라고 부릅니다. 영상 촬영한 시각이 오후 7시쯤이라 분수대는 꺼져 있네요. 인근에 있는 성당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한후 여기서 작은 이벤트를 학회 측에서 열어줍니다. 피카와 함께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지요. 이곳 룬데가을드는 졸업생들이 사진을 찍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저도 예전 여자친구와 함께 사진 찍은 기억이 나네요. 자, 이제 슬슬 이동해 볼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동상에 마스크를 걸어놓는 설치 예술가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이곳은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 보이는 곳은 룬드대학 중앙도서관입니다. 내부가 안틱하게 멋있다고 하는데 경영경제도서관만 사용하다 보니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네요. 담쟁이가 계절에 따라 색이 변하는 것도 꽤나 묘미가 됩니다. 여기도 사진 찍으러 많이들 옵니다.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 곳은 제가 약 10개월 동안 수학하였던 경영경제대학인 Lund Schoo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LUSEM 건물입니다. 저희끼리는 그냥 루쌤이라고 불러요. 수업이 이곳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나중에 여러분이 수학하게 되실 단과대 건물 아니면 구경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다양하게 만들어서 다른 곳 놀러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앞에 보이는 횡으로 긴 건물이 스파르타라는 학생 기숙사고요. 그 앞에 이카라고 불리는 큰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이제 빠르게 경영경제대학 부속도서관의 경유해서 제 숙소가 있는 델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경영경제 교수동이고요. 조금 더 지나면 경경대 도서관 휴면입니다. 하늘이 정말 멋집니다. 햇살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해가 가장 긴 시기인 5월, 6월에는 일출이 오전 4시 30분 정도, 그리고 일몰은 오후 10시 30분 정도인데, 새벽 3시에도 하늘 한쪽은 여전히 파랗습니다. 마구간과 사거리를 지나면 델피 표지판이 잠시 보이는데요. 거기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델피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바베큐 그릴이 있어서 별도 예약 없이 그냥 불이랑 먹을 것만 챙겨오면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피가 파티로 유명 혹은 악명이 높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액틱이라는 헬스장이 있고요. 저는 저기가 아닌 인문대학 인근에 위치한 열다할렌이라는 곳을 다닙니다. AF 보스타더에서는 입주식 키를 두 개, 두 세트 제공합니다. 검은색 키가 출입구, 중간 금속 키가 제 방문입니다. 작은 건제 자전거 자물쇠 키예요.
이렇게 검은색 휠 태그하면 불이 깜빡이다가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문이 열립니다. 제 방은 꼭대기층이라 열심히 올라가줍니다. 여기는 코리도어 기숙사입니다. 개인 화장실은 있지만 주방은 공유하는 형태죠. 여기도 검은색 휠 태그. 약 10명에서 12명가량이 거주하고요. 블록마다 중간 출입구가 있습니다. 저희 코리도는 스웨덴 분들이 많아서 조용한 편입니다. 통상 International Student 비중이 높을수록 화기애애 혹은 시끄러워지죠. 입주 시 참고되셨으면 좋겠네요. 이곳이 저희 주방입니다. 공동 냉장고에 자기 구역을 할당해서 사용하고 주방 기구도 공유합니다. 저는 몇 가지 별도로 사서 따로 쓰고 있고요. 냉장실, 그리고 냉동실입니다. 국제 학생들은 저 공용 테이블에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걸 선호하는데, 저희 스웨덴 분들은 대부분 방에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기숙사 스웨덴 분들은 상당히 활동적이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른 친구 기숙사 놀러 가세요. 저희 코리도는 주방 당번을 좀 독특한 명칭으로 부르는데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문 뒤로는 공용 청소도구와 분리수거함이 있습니다. 한국이랑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캔과 플라스틱병은 펜트라는 방식으로 하나당 1, 2크로나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 이카에 가서 기계에 넣으면 환급용 영수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복도를 돌아가서 제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수납 공간은 모자나 목도리 놓는 곳이라고 합니다. 신발 올려놨다가 스웨덴 친구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 아래는 외투용 옷걸이입니다. 이 방은 전기, 수도, 인터넷이 모두 포함된 정액제로 월세로 약 4천 크로나를 내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인 기간인 6월에서 8월은 AF보스타드에서 월세를 면제시켜줍니다. 제 방은 침대, 책상 등이 포함된 방인데 계약서에 따라 없는 방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컴퓨터는 7월 초에 페이스북 중고거래로 구매하였는데 본체, 모니터, 키보드, 스피커 등 포함해서 4천 크로나에 구입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 추가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책상 밑에 보여드린 것처럼 공유기는 본인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밥솥, 가져갈 때는 이걸 대체 왜? 지금은 이것만큼 든든한 게 없네요. 이 흰색 테이블은 뒤에 것은 이케아에서 짊어지고 왔고, 앞에 것은 코리도 청소할 때 얻었습니다. 이것도 이케아 물품이고요. 측면에 있는 책장인데, 책은 많이 없어서 소품으로 꾸며봤습니다. 예전에 출판한 제 동화책이랑 엽서, 그리고 네덜란드 반고흐 박물관이랑 라이스뮤지엄에서 산 책자랑 엽서로 꾸며봤습니다. 창가에는 화분 하나랑 캔들 여러 개 놓아봤고요. 창밖 풍경인데요. 현재 시각 오후 3시입니다. 창문이 이렇게 미는 식으로 열리는데 방법 알아내는데 애좀 먹었습니다. 이제 현관 쪽 옷장이랑 수납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꽤나 넓습니다. 옷걸이는 없어서 구매하셔야 되고요. 아래 서랍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에는 박스 모아놓고 있습니다. 중고로 팔때 필요하니까요. 이제 화장실입니다. 욕조는 없고 샤워기만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당겨 밤으로 넘어가서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Fairlights라고 하죠. 창문이랑 책장에 걸쳐 설치해봤습니다. 친했던 친구 방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착안해서 꾸몄어요. 이 종이 장미랑 말린 장미, 향수는 좀 의미가 깊어서 여기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이건 졸업 때 친구들한테 받았던 행운별 그리고 곰인형이에요. 스웨덴 고등학교 졸업 풍습이라네요. 룬드의 경우 가을부터는 일몰이 오후 3시 이전이고 일출은 오전 10시가 다 되어야 합니다. 어두우니까 방을 빛으로 꾸미는 게 문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제 짧은 룬드와 델피 코리도어 투어 잘 즐기셨나요? 공부도 공부지만 문화나 풍경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곳이 스웨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시게 된다면 좋은 경험 될 테니 도전하시는 길에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